궁녀에서 왕의 여자로 간택된 이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연산군 일기에 서술된 장록수는 소리가 맑아서 노랫소리를 들을 만하였으며 30대의 나이에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얼굴은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교태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대하였다. 김계시는 광해군의 총애를 등에 업은 채 비선실세처럼 국정에 관여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권력을 휘두르다가 인조반정으로 인해 참수되었습니다. 장록수와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인 나쁜 궁녀 대명사로 불립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간택으로 5년간 왕비로 지내다 폐비였던 전임 왕비 인현 왕후가 복위하게 되면서 중혼법에 따라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어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미모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